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가기도 하고 회사,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기도 합니다. 집에 안마의자를 들여놓기에는 금액도 비싸고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네, 바로 제가 지금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 카만의 멀티 마사지 체어인 카만체어 제품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의자에 올려놓기만 하면 어떤 의자든지 안마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안마의자들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2평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만체어는 네, 자리 차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어땠는지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죠. 멀티 마사지 체어 본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가 존재를 하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먼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등받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안마볼 롤링 마사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있는데 200kPa의 강력한 공기압 마사지를 지원을 합니다. 약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압력의 마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자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주도록 되어 있죠. 골반을 모아주는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쪽 조작부죠. 편리한 버튼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마사지기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15분 자동 안심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마볼 마사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허리 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4D 안마볼 마사지입니다. 허리 중앙을 중심으로 양 옆을 롤링하며 강력하게 주물러주는 4개의 안마볼과 섬세한 두드림으로 2500에서 3000rpm 진동으로 재현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자동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른 강력 공기압 마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등받이 4D 안마볼 같은 경우는 척추 양옆에 있는 허리 마사지를 해주고요. 좌우 공기압 윙 같은 경우는 허벅지 바깥 라인, 네, 그쪽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하단에도 공기압 셀이 있거든요. 허벅지 아래 그리고 둔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가장 아팠고 가장 쑤셨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평균적인 한국인의 신체 사이즈에 밀착되도록 제작되었다 보니까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기존의 자사 마사지 의자에서 이번 2021 업그레이드 버전은 등받이 높이가 38cm에서 30cm로 낮게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낮게 조정됐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마볼의 위치가 낮게 조정이 되면 뭉친 허리 근육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사지 기계로서 최적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마사지를 하려면 이쪽 등줄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중간 부분 이쪽이 뭐 제10 흉추라고 하더라고요. 이쪽부터 그 등부 사이에 있는 그 척추 부분, 네, 이쪽 부분을 네, 주무르고 막 이렇게 눌러줘야 진짜 마사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냥 이것만 동작을 시켜놔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막 편하게 여러 의자에서 사용을 하려면 휴대성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몇 킬로냐? 2.8kg입니다.
제품 자체가 막 가볍고 슬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에 제약 없이 이 제품을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kPa 공기압 마사지 버튼이고요. 두 번째, 2500에서 3000rpm 진동, 그 진동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4D 암마블, 그 다음 마지막은 전원. 그러니까 이 위치만 정확하게 딱 알고 계시면 제품을 누구나 편안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인증받은 제품이냐, 네, 이런 것들로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KC 전자파 인증, 그리고 KC 인증까지 완벽하게 받은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네,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사용하는 영상과 함께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잘 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을 그러면 누가 써야 되냐, 내가 정말로 구입을 해도 괜찮은가, 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면 괜찮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일단 허리, 골반 이런 부분들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쓰게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 마사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예요. 자, 요즘 현대인 다리 꼬시는 분들은 엄청 많죠. 다리를 꼬게 되면 허리며 골반이며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약간 교정해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허리부터 골반까지 다 시원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 혹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장기간 책상에 앉아있게 되면 어찌됐든 마사지를 해주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동시에 앉아서 내가 업무를 하며 공부를 하며 그냥 사용하면 되다 보니까 거의 필수템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앉는 게 좀 힘드신 분들, 막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막 허리가 아프니까 막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막 이렇게 거의 누워서 앉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찌됐든 바른 자세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계속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나름 자세 교정이 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실제 사용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며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지 추천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카만의 멀티 마사지 체어, 카만 체어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